구조일기를 보고 구조를 요청하는 국제 조난 신호는 양팔을 벌려 V자를 만드는 겁니다. 15년 동안 등산 조난자들을 위해 출동 중인 서울 119 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최혜종 기자. 우리가 흔히 아는 몇 가지 구조 신호를 보여줬는데요. 먼저 양팔 흔들기. 구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반갑다는 그 인사의 의미이지 그렇죠. 도움을 요청한 분이라고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. 수건이나 옷으로 신호하는 건 어떨까요? 이 역시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라고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. 구조가 필요한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. 아, 단호하신데요. 양팔로 V를 만드는 게 왜 구조에 도움이 되나요? V자는 국제 전환 신호입니다. 구조 헬기를 보고 반갑다고 손을 흔드는데 그 의미는 난 괜찮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구조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. 양팔뿐만 아니라 자켓이나 스카프 등으로 V자를 표시해도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습니다. 국제 조난 신호, 외국인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? Yes, everybody in Britain knows the sign. 진짜요? Yes, of course I know. 진짜요? 진짜 좋은 정보 가르쳐준다. 국민 산악인 어몽길 대장님도 알고 계시죠? 네,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. 이겁니다. 더 알려주실 건 없나요?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다쳐서 뒤에 도움을 요청하러 갈 수 없을 경우에는 소리를 내는 것으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. 국제 산악 전환 신호로는 1분에 6번의 휘파람을 불거나 또 그 차는 6번의 이 불빛 비추기가 있습니다. 아무리 급해도 약속된 전환 신호를 잘 숙지한다면 위험에서 빨리 구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? 구조헬기를 발견했을 때 국제 전환 신호는 양팔을 벌려 V자를 만들어라. 일단 무조건 외우십시오. 닥치면 생각 안 납니다. 한편 현명하게 양